봅시다. 자, 38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 아까 잠깐 그렸죠, 여러분? 자,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한 줄기 빛이 쭉 방출됐어. 방출돼가지고 분광기인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굴절률이 다른 두 개의 선이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A하고 B가 있었는데 A가 굴절률이 컸어요? B가 컸어요? B가 컸죠, 그죠? B는 어떤 색이랑 그 매칭이 됐어요? 보라색이에요, 보라. 굴절률이 큰 게 보라색이에요. 앞으로 그 선택지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빨간색과 보라색 중에서 누가 더 굴절률이 크다? 보라색이 더 큰 거예요. 어때요?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죠? 그래서 빨초남보에 네 가지 선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보온은 천재 중에 천재이기 때문에 이 선 스펙트럼을 보자마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수소원자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주기는 불연속적이다. 이런 하나의 결론을 가졌어요. 결론이 났으니까 어때요? 학생들한테 어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을 해야 되냐면 전자 껍질을 도입해야 돼요. 그 전에 러더퍼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더퍼드가 뭘 발견했어요? 원자핵 발견했죠? 그죠? 원자핵 발견하면서 전자가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원운동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러더퍼드의 단점은 뭐예요? 얘가 원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속력이 점점 느려져가지고 전자가 어디에 들러붙어야 돼? 원자핵에 들러붙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혀 안 일어나죠, 그죠?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러더퍼드는. 그러다 보니까 보온은 러더퍼드의 이론을 다 수용했어요. 뭐예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빙글빙글 원운동을 한다. 이거 수용했거든요? 근데 보온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도입한 거예요? 껍질! 이 껍질에서 원운동을 하는데 이 껍질에서, 같은 껍질에서 원운동을 할 때는 전혀 에너지 손실이 없어. 단지 껍질과 껍질을 이동할 때에는 에너지 출입이 따라. 요렇게 정리를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누구를 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수소를 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헬륨을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안 된 거예요. 실패, 실패, 대실패. 그래가지고 수소만 가지고 이제 껍질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진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얘가 큰 획을 그었죠. 오비탈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 어디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38페이지 처음에 안 했죠? 자,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1번, 태양빛이나 밀도가 큰 고체를 고열로 가열할 때 나타나는 빛을 분광기의 프리즘을 통해 보면 연속적인 띠가 보인다. 이 전등빛이나 햇빛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유리 방전관 속에 낮은 압력의 수소기체를 넣고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방출되는데, 뭐 앞에 있는 그 실험은 다 생략하고 방출된 빛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얘를 분광기로 분산시켜버리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뭐가 나온다?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 선 스펙트럼은 네 개의 선 스펙트럼이죠, 그죠? 색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빨, 초, 남, 보. 누가 제일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요? 보라색이에요. 누가 제일 에너지가 작다 그랬어요? 빨간색이에요. 누가 제일 진동수가 커요? 보라색이에요. 누가 파장은 제일 길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뭐다? 플랑크 방정식. E는 하, 뉴는 람다분의 하, 씨. 여기에서 비례, 반비례만 판단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수소기체를 넣고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방출되는데, 이때 빨강에서 보라에 이르는, 미치십니다,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나요, 여러분? 위에가 빨이 있고 그 다음에 초남보인데 특징이 뭐였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간격이 점점 어때요? 좁아지고 있죠,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됐죠? 무슨 말인지. 빨, 초, 남, 보에 네 가지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 이거를 이제 보호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어때요? 자기는 천재인데 학생들은 어때요? 우리 전체를 포함한 학생들은 어때요? 그냥 그걸 보고 어때요? 야, 불연속적이다. 이런 생각 안 들고 뭐가 들어요?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빨간색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냐면, 양자수라는 걸 도입했어요, 양자수. 어떤 양자수? 전자 껍질이 곧 양자수입니다. 그리고 양자수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되게 많죠? 그래서 얘를 메인 양자수다 해서 뭐예요? 주 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주 양자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N으로 표현해요, N. N이퀄 첫 번째 껍질이니까 1. 됐나요? 물론 보온은 N이퀄 1이라는 걸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뭘 만들어냈어요? 얘를 무슨 껍질? K껍질 이렇게 얘기했어요. K껍질. 됐나요? K. 그 다음에 자, N 이퀄 2는 어때요? N 이퀄 2는 무슨 껍질이라고 그러나요?
L껍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는 이게 간격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보호는 뭘 했냐면 얘 에너지 준위를 다 측정했어요. 1312, 그 다음에 328, 그 다음에 145, 뭐 89, 뭐 이런 거 다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만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은 어때요? 여기가? N 이퀄 3이에요. 무슨 껍질? M 껍질. 그 다음에 N 이퀄 뭐예요? N 이퀄 4예요. 무슨 껍질? N 껍질. K, L, M, N. 알파벳 순서니까 그 다음 뭐 나올까요? O, P, Q. 7번째